시장 매도 물량 1,200억 원대까지 늘어났고요. 지수 0.8% 내외 하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장중 하락 반전했죠. 게임주, 여행주, 교육주, 엔터주 전반적으로 현재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투자 심리에 급격하게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분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삼오 스피드 전략 오늘 이 시간은 SK증권 테헤란 지점의 조윤석 과장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옵션 만기를 맞아서 시장이 좀 크게 휘둘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밴드폭은 지금 1,933포인트인데 거의 다 오는 것 같습니다. 1,93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만기 변동성 확대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오후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옵션 만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지만 지금 이미 신고가 된 물량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조금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맞게 주식 비중도 100%가 아닌 80%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는 중소형주 아주 작은 종목보다는 대형주 저점 매수 구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투자 포인트를 조금 옮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관심 종목 리뷰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덕성이었어요. 이 종목의 흐름이 예상만큼 좋지는 않았는데요.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코스닥의 흐름과 좀 그대로 연동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익 물량이 좀 나오면서 제 예상과 다르게 조금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회사 자체에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수급성의 문제가 해소가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종목 하나 잡아보죠. 어떤 종목 준비하고 계세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거래소 종목입니다. SBS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SBS 같은 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케이블 TV 업체들이죠. 그중에서 국내 3위 업체인 CNM과 재전송료 협상을 타결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타결시켰던 거고 연간 약 30억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정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CJ 헬로비전은 타결이 된 상황이고요. 타사와도 상위 5개사가 순차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BS 같은 경우는 안정적 수익이 새롭게 창출되는 그런 이익 모멘텀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아날로그 방송이 올해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약 180억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BS의 영업이익이 1년에 400억이 안 되는 추이로 봐서 180억이라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드라마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작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풍수라는 드라마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간 SBS의 드라마 특히 신이 그리고 다섯 손가락 같은 경우가 시청률이 저조하면서 광고 판매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졌었죠. 이런 것들이 대작 드라마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시청률이 올라가며 광고 판매율이 70% 이상 올라가면서 3분기에 부진한 실적이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상파 종일방송이 허용이 됐습니다. 이미 KBS 1에서는 종일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BS에서도 자체적으로 11월부터는 종일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즉 미미한 폭이지만은 종일방송을 통한 광고 매출액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BS는 특히 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보다는 오히려 광고 방송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을 살펴보아서 SBS는 충분히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재가 42,650원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은 짧게 아래 위로 3%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위로 43,950원, 아래로 41,350원까지 열어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테라노 지점 조윤석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